문혜랑. 왜? 내가 누군지 까먹었어? 너 기억나면 다시 와. 오빠. 보내준 반찬 잘 먹었어. 빨리도 말한다. 다 먹었어? 오빠 집밥 때문에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즉석 음식은 못 먹겠어. 아버지한테 들었어. 김순경한테 사과했다며? 잘했어. 오빠 혼자 들어가기 창피하단 말이야. 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드려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라니. 나 네 오빠거든? 고작 3분 차이거든? 그리고 왜 멋대로 방을 빼? 아빠가 빼라고 했어. 뭐 아빠? 누구 보러 아빠래? 오자마자 또 싸워? 이젠 시오리 오빠랑 싸워? 오빠는 무슨 오빠야? 3분 오빠도 오빠야. 너 오빠라고 불러. 너 이제 방 없어. 이제 내 방이야. 아,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, 혜랑이 들어왔으니까 시오리가 파랑이랑 같이 방 쓰자. 오빠, 난 이영이랑 같이 방 못 써. 아, 그럼 그 내가 파랑이랑 쓸 테니까 또 시오리 너는 아버지랑 안 방 써. 아, 그건 나도 싫어. 나 태랑이랑 쓸래. 아, 이럴 거면 나 혼자 살게 놔두지. 아, 왜 들어오라고 그랬어? 아빠라며, 형이라며, 동생이라며.